자, 오늘 미스터리 박스는 돼지고기에 대한 편견을 깨고요. 다양한 부위로 다양한 요리를 만드시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그나마 제일 단시간에 조리할 수 있는 거 황정사를 골라야지. 돼지고기는 질기면 안 되니까 부드럽게 조리하려면 조림만큼 좋은 게 없다고 생각돼서. 자, 오늘 돼지고기를 가장 잘 활용하신 분은 최강록 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최강록 도전자의 항정살 간장조림을 만들어 볼까요? 먼저 항정살을 준비해 주시고요. 맛술, 청주, 그리고 간장. 소스에 달콤함을 더해줄 설탕과 감자를 준비해 주세요. 먼저 팔팔 끓는 물에 항정살을 넣고 1, 2분 정도 데쳐주세요. 이렇게 끓는 물에 고기를 데치면 육즙이 빠져나가지 않아 더욱 부드러운 식감을 낼 수 있어요. 이제 달콤한 간장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냄비에 물과 간장, 고기의 잡내를 잡아줄 맛술, 청주, 그리고 설탕을 넣고 끓여주세요. 냄비 바닥에 설탕이 눌러붙지 않고 잘 녹을 수 있도록 국자로 살살 저어주세요. 설탕이 다 녹으면 데쳐낸 항정살을 넣고 달콤한 간장 소스가 고기에 골고루 배이도록 센 불에 졸여주세요. 고기에 소스가 배일 동안 곁들일 메시드 포테이토를 만들어 볼게요. 껍질째 굵게 썬 감자는 냄비에 넣고 푹 익을 때까지 삶아주세요. 여기서 팁 하나. 감자가 뜨거울 때 껍질을 벗겨내면 더욱 쉽게 제거할 수 있어요. 껍질을 벗겨낸 감자는 체에 받쳐 부드럽게 으깨주세요. 감자가 곱게 으깨질수록 부드러운 식감의 메시드 포테이토를 맛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곱게 으깬 감자에 고소한 맛을 더해줄 버터와 일본식 된장 약간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여기서 메시드 포테이토의 농도를 우유가 아닌 간장 소스로 맞춰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소스의 양을 조절해가며 농도를 맞춰주면 항정살 간장조림과 어울리는 달콤한 메시드 포테이토가 만들어졌네요. 완성된 메시드 포테이토는 그릇에 먹기 좋게 담아주세요. 그 사이 항정살에 간장 소스가 알맞게 배어들었네요. 잘 졸여진 항정살을 접시에 올리고 매콤한 연겨자를 곁들이면 쫄깃한 항정살과 메시드 포테이토가 환상의 궁합을 이루는 항정살 간장조림이 완성되었습니다.